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에 의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원사 지구의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지구환경에 의해가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단원이 제4단원 지구의 자원 문제입니다. 지구의 자원 문제 중에서 맨 처음에 제13장 재생 불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 가능한 게 뭐고 불가능한 게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죠. 이번에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그런 에너지 자원,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 그냥 이게 대표적인 게 쉽게 얘기해서 화석 연료죠. 우리가 화석 연료를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써왔는데 지구 에너지,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거의 3분의 2 이상, 70%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생 불가능 에너지죠. 그런데 이걸 재생 불가능 에너지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화석유를 쓰면은,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대개 어떻게 씁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연료로 쓰죠. 이걸 연소를 시키면은 그 연소시켜서 탄산가스로 날아가고 어떤 오염물질 SO2나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재가 남고 한 다음에 사라집니다. 사라져가지고 그 석탄이나 석유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고 지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면은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 톤을 쓴다고 그러면은 지금 다시 지구상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1억 톤의 그 화석연료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계속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는 것은 지난 수백만 년 동안에 만들어진 걸 우리가 지금 파서 쓰는 것이지 지금 그런 속도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가면은 고갈되는 그런 에너지 자원을 재생 불가능 에너지 자원이라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핵연료도 재생 불가능 에너지 자원이고 핵연료도 어떤 사람은 이제 화석 에너지에 포함을 시킵니다만은 이것은 화석이 아니고 다른 그런 암석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화석연료라고 그러고 핵연료라고 하는데 그럼 핵연료는 지구에 무진장이 있느냐? 핵연료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갈되기 때문에 이것도 재생 불가능한 그런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소비하는 속도에 만약에 지금 소비하는 속도가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게 소비하는 속도가 그런 원시 시대나 아주 산업화 이전의 시대라 조금씩밖에 소비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몇천 년, 몇만 년쓸 그런 정도로 소비한다고 그러면은 재생 가능, 불가능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도 빨리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속도에 맞춰서 이 자원들을 화석연료를 갖다가 신속하게 새로 만들거나 재생시킬 수 없을 때 재생시킨다는 건그 연료를 어떤 처리를 해서 다시 쓸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건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세계 자원의 85% 이상이 그런 화석연료 특히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한 70%는 지금 화석연료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누차 얘기를 했었죠. 고생대 그 무성하게 자란 식물이나 동물이 지각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탄화된 것인데 주로 이제 식물은 이런 석탄이 되고 동물은 석유가 됐습니다. 석유가 돼서 이 고대 식물이 우선은 처음에는 한90% 정도의 물을 포함한 스펀지가 돼가지고 탄화가 돼서 이런 토탄 같은 건뭐 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떼려면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토탄이 생기기도 하죠. 지금도. 그런데 그 토탄은 떼려면은 그걸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물을 배제한 다음에 뗄 수는 있습니다. 아주 뭐 이건 소위 에너지 밀도가 작아서 별로 좋은 연료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고대 식물들이 처음에는 토탄 형태로 있다가 지각에 매몰되면서 소위 고온 고압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차츰차츰 물도 다 날라가고 탄화, 탄소로의 전환도 전환돼가지고는 한 100만 년 이상에 걸쳐서 현대의 그런 석탄으로 우리가 쓰는 석탄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즘은 이제 뭐 전력 생산이죠. 옛날에는 기관차나 증기기관도 다 이렇게 석탄을 넣어서 했습니다. 석탄 열차가 있었죠. 요즘은 뭐 박물관이나 가게 있고 다 전기로 또 석유로 다 요즘은 다 전기로도 뭐 이런 기차들이 움직이니까요. 왜냐하면 그 전기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다양한 데 쓰고 있죠. 그리고 난방이나 조리하는데 이런 석탄을 쓸 수도 있고요. 화덕에다가 이런 연탄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연탄을 만들어서 그 연탄 갖고 우리가 지금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연탄이라는 걸 많이 쓰죠. 이게 석탄입니다. 그런데 이 석탄의 사용량이 세월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서 만약에 현재 그런 사용 수준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석탄은 학자에 따라서 뭐다 추정이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100년이나 200년 정도 가면은 고갈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용의 그런 양이 계속 증가가 되죠. 1년에 사용하는 양이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현 사용량이 아니고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를 감안한다면은 1세기 이내에 앞으로 100년 이내에 석탄 자원이 다 고갈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석탄이건 석유고 이제 떼가지고 발전하는 발전소의 그런 모습인데요.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런 발전에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을 태우면은,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 강좌의 주된, 논의의 주제가 그런 것들인데, 이걸 연소를 시키면 이제 이산화황, 제일 많이 생기는 뭡니까, 사실은? 탄산가스죠. 이산화탄소입니다. 탄산가스고. 그런데 탄산가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독성이 있거나 오염물질은 아니죠. 그러고 이 지구상의 대기권에 약0.03 내지 0.04 ppm, 3,400 ppm, 0.03 내지 0.04%가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구의 이불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없다고 그러면은 이 지구가 계속 식어서 아마 다시 아이스 에이지, 소위 얼음으로 뒤덮인 빙하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불이 두꺼워지니까 문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실제 독이 있는 이산화황이랄지 산화질소지, 그 다음에 중금속 분말이 날린달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런 오염물질들이죠. 오염물질. 이건 특히 뭡니까? 온실가스고.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을 저기하기 위해서 이런 굴뚝에서 발전소 굴뚝 같은 데다가 세척기라는 건 이런 먼지랄지 가스를 잡는 겁니다. 또 정전기, 침전기 해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이 좀 적게, 과거보다는 적게 누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석탄을 타면은 재가 남죠. 재가 남습니다. 그런데 재도 사실은 완전히 무독성이 아니고 독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금속 같은 것이 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석탄은 다뗀 다음에 연소시킨 다음에 그걸 땅에다 매립을 하죠. 그것도 일종의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석유. 석유는 이제 원유 형태로 채취를 해서 우리가 석유라고 그럴 때는 그것을 분별 증류를 하죠. 분별 증류를 해서 정유소에서 다 소위 그 분자량에 따라서 휘발성이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 정리해서 나눕니다.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석유고요. 가솔린, 휘발유라고 그러죠. 소위 휘발성이 큰 그런 휘발유. 그 다음에 석유 다음에 이제 경유, 디젤이라고 하는 거. 디젤 다음에 이제 중유, 더 끈적끈적하고 새카매지죠. 중유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뭐 이런 것들로 쭉 분리를 해서 우리가 쓰는데요. 이건 제일 많이 쓰는 게 연료로 쓰는 것이고요. 연료로 쓰면 그 발전의 연료도 쓰고, 그 다음에 운송에 자동차랄지 배랄지 비행기랄지 하는데 이 석유가 없으면 운송이 되질 않죠. 그 다음에 난방유, 석유 같은 건 가정에서 난방을 시킬 때 쓰죠. 그리고 요즘 와서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석유가 여러 가지 산업 물질, 특히 플라스틱 같은 그런 물질, 어떤 때는 의약품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래서 산업 물질을 제조하는 원재료로 또 원유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석유는 큰 문제점의 하나가 이 전 세계에 물같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출해서 쓰면은 좀 문제가 적은데요. 이게 전 세계 중에서 중동의 거의 50%가 매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 30%는 북미나 아프리카, 남미 같은 데 이제 약간 있고요. 우리 아시아 같은 데는 거의 매장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건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나오고 있죠. 적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동해상에서 뭐 원유를 채취한다고 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매장량이 많지도 않고 그걸 채취하기도 쉽지 않아서 사실은 산유국이 되지를 못하고 있죠. 그럼 이전 나라에서 다 사들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원유입니다. 원유를 갖다가 수입을 해가지고 뭐 호남종이 갈텍스 같은 데서 이제 정유를 하죠. 정유소에서 정유를 해서 사실은 그 정유를 한 다음에 그 정유한 석유를 갖다 외국으로 많이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정유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후진국에는 그런 정유소, 정유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유를 갖다가 이런 정유시설을 돌려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업을 해서 좀 더 비싼 싼 가격에 원유를 사다가 정유를 해서 비싼 가격에 그 제품을 석유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차 처음에는 석탄을 많이 쓰다가 점차 우리가 이 석유를 석탄보다 더 선호해서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에너지 밀도가 큽니다. 에너지 밀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화력이 좋다고 그러죠. 화력이 좋아서 똑같은 양을 태워도 더 많은 에너지가 석탄 1kg을 태우는 것보다도 석유 1kg을 태우면 더 높은 에너지, 더 높은 열, 높은 온도,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석탄 원유에 소위 황이 좀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누출되는 외부에 배출되는 그런 이산화황에는 50% 정도는 이 석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에서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을 제거하는 탈황 시설을 이용해서 원유에서 이런 황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황산제도에 쓴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유는 뭐에 비해서? 석유에 비해서 운송이 좀 용이합니다. 왜 용이하냐면은 석탄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 운송을 큰 배에다 외국에서 사올 때는 큰 배에다 싣고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석탄은 대기 어떻게 운송합니까? 열차에다 운송하죠. 그런 큰 열차에다 운송을 하고 뭐 일부는 물론 자동차 운송을 합니다만 대개 이렇게 운송하고 운송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유는 원유가 되건 나중에 휘발유가 되건 소위 액체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안쪽에서 압력을 줘서 쫙 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시키니까 자동차로 또는 배로만 운송하는 것보다 좀 운송이 좀 용이하죠. 그리고 이제 가격 문제입니다. 이런 석유의 원유의 가격은 국제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내리겠죠.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배럴 석유의 원유의 약간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드럼통에다가 담는데 그 대개 1배럴 한 드럼통이 1배럴을 단위로 양을 측정합니다. 1배럴은 약 168 리터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200리터라고 그러지만 200리터는 안 됩니다. 한 169리터, 170리터가 이제 1배럴인데 1배럴당 뭐 보통 에너지 파동 이전에 1970년대 에너지 파동 이래는 그리고 10달러 비싸면 20달러 막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중동에서 사실은 중동국뿐만 아니라 이 산유국뿐만 아니라 이 산유국의 그 원유의 채굴권들을 갖다가 대개 미국 또 다른 선진국 러시아 같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이 석유 원유 가격이 대폭 향상이 되게 됐죠. 그래서 10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그리고 이게 100달러 가면은 예를 들어서 10달러짜리가 100달러로 오른다고 난리 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초에 세계 제1차 에너지 파동을 일으킨 거고요. 나중에 1990년대에 걸프전도 있었죠. 이게 에너지를 채취하는 그런 미국이나 러시아하고 또 산유국인 중동하고 갈등이 생겨서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일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100달러 정도 이상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지금 2016년인데 지금 와서는 4, 50달러 정도로 좀 안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4, 50달러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다른 에너지 자원에 비해서 값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이죠. 쓸만하기 때문에 석유가 석탄에 비해서 더 선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연소음은 제일 좋은 점은 원유는 연소음은 제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석탄은 연소음은 제가 많이 남죠. 그런데 이건 제가 남지 않고 그 대신 뭐는 나옵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는 뭐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다음 이것도 이제 이산화황과 산화질소 같은 또 일산화탄소 불완전연소가 되면은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모그를 발생하고 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하는 것이 우리 환경의 입장에서는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유의 이제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채취 문제입니다. 채취 문제. 옛날에는 이 원유가 중동에서 그냥 땅 위로 자기 스스로 올라와가지고 한 호수 원유의 호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차츰차츰 채굴을 하다 보니까 채굴하기 쉬운 거, 파내기 쉬운 거는 다 채굴한 다음에 지하에다가 뭐 100m, 200m, 300m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서 채취하다 보니까 이런 채취 문제, 원유를 지하에서 끌어올리고 이걸 정제하고는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에너지의 그런 채취에 많은 자본과 자원이 들어가게 됐고요. 경비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고 일부는 이제 해저에서 채취를 하는데 채취하다 보니까 가끔 국제적으로 해저 석유 누출 사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원유 유정에서 해저 유정에서 그 원유 누출 사고가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멕시코 인근에서 이런 해저 원유 누출이 돼가지고 브리티시 오일입니까? 아마 수조 달러 해당하는 그런 벌금을 내고 그랬었죠. 그런 이제 누출이 되면은 문제는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퍼지죠. 퍼져서 해양 생물이랄지 그 다음에 새들이 물새들 같은 새들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그런 새들이 이게 누출된 석유에 영향을 받아서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에 지금 미국에 석유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지금 원유를 채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유를 채취하자고 그러면은 그 밀림지에 도로를 내야죠. 도로를 내야 되고 그 어떤 시설 구조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송유관을 쭉하니 건설해야 그 원유를 보낼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건설하면 환경 파괴가 많이 되겠죠? 그 환경 파괴가 많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살던 순록이 도로 때문에 도로가 생겨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죽는다거나, 치워서 죽는다거나, 그래서 이런 야생 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알래스카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개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좋은 자원을 어떻게 안 쓰느냐 개발해야 된다고 이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취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운반 과정에서 문제인데요. 저장이나 운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다, 불이 났다 그러면 이건 정말 석유에다가 불 붙이는 건 어디에다 석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다 불을 붙이는 건 이건 웬만해서는 불을 끌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력이 세죠. 그래서 작은 건 조금 1리터나 2리터에 불이 났다 그러면 좀 이따가 꺼질 수도 있지만은 이건 몇만 리터, 몇천 배럴 이렇게 많은 석유나 정제된 그런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유조선이라고 그러면은 유조선도 마찬가지죠. 배로 이런 운송으로다 거기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누출 사고가 나거나 화재 사고가 나거나 하면 아주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 석유에서 세 번째가 이제 천연가스인데요. Natural gas입니다. 이것은 주로 석유를 채취하는 거기에서 지하 매장지를 공유한다는 것은 원유가 있는 곳에 대개 그 상부에 원유가 있는 이런 거 있으면 그 상부에 위쪽에 대개 이런 천연가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채취할 때에 이런 천연가스를 같이 채취하는데요. 이것은 똑같은 탄화수소입니다. 석유와 같은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뭡니까? 탄소와 수소로 만든 화합물을 탄화수소라 합니다. 이런 원유, 석유는 대개 탄화수소의 혼합물인데 그 중에 가벼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다음에 펜탄이죠. 펜탄, 헥산, 헵탄, 옥탄, 옥탄부터 이제 액체인데 그런 것들 중에 분자량이 작은 것이 원유 위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청정 에너지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액체 상태에 있는 그런 탄화수소에는 황들이 거기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 상태로는 황이 노란 황이 노란 그런 고체 덩어리죠. 그것이 액체 상태에서는 거기에 좀 일부 녹지만은 기체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아주 온도가 높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청정 에너지 자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버스도 청정 에너지 그 가스를 쓰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게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가스에 황이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것은 천연가스보다 발전을 합니다. 가스 발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쓰죠. 우리 LPG 자동차들이 있죠. 또 이게 비료 제조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태워서 난방이나 조리하는데 우리 부엌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이런 시골 같은 데 같으면은 LPG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운반을 해서 뭘 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그거 가지고 난방을 하는데 쓰이고 있죠. 이게 이제 파란 불꽃이 나오는 이런 가스인데 이건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큽니다. 에너지 밀도가 커서 석탄이나 석유보다 이것도 이제 운반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이것도 이제 뭘 통해서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제일 매장이 많이 되어 있는 러시아. 이건 러시아에 유전도 있지만은 러시아에서는 이 천연가스가 참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은 이제 원유 산유국들이니까요. 여기 되어 있어갖고 현재의 상태로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 100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절약되어 있습니다. 앞에 원유에서 계기를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원유, 석유 같은 것은 현재의 속도로 그 원유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몇십 년 정도, 20, 30년 정도 같으면 고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석유 원유 말고 다른 원유 대체 자원이 나와서 지금 조금 후에 추가로 그것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셰일 오일이니, 그 다음에 타르 샌드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원유가 나오는 그런 다른 자원이 있는데, 지하에 매장된 그런 원유만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뭐 20, 30년 내에 다 고갈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천연가스는 어떻게 운송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채취를 하면은, 파이프를 박아서 채취하겠죠. 그럼 거기 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도 수송관.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천연가스 관을 갖다 설치를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통과해서 오는 게 큰 문제죠. 사실은 북한에서는 그걸 통과를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1배럴당 얼마 이렇게 돈을 받으면 그게 엄청난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LPG 그러죠? LPG라고 하는 건 뭐냐면 liquefied, 액화된 petroleum, 석유, 가스. 액화, 석유, 가스입니다. 액화, 석유, 가스. 아까 이런 천연가스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랬죠? 그런데 부탄 같은 건 액화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부탄가스 조그마한 통에다 넣어가지고 그 부탄가스 레인지에다 써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그렇게 쓰죠.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파이나 부탄같이 분자량이 좀 큰 걸 제외하고 이제 주로 메탄이죠. 메탄, 1부에탄 이것을 압력을 주면은 액화가 됩니다. 액화가 되면은 아까 그런 가스 파이프라인에 통과할 것이 아니라 통에다 담죠. LPG 통이 있죠. 거기다가 압력을 해서 거기다 담으면은 뭐가 없어도 그런 가스 라인이 없어도 파이프들이 없어도 운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에 넣어가지고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LPG 주유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LPG 주유소에도 이런 LPG를 갖다가 뭘로 해가지고 자동차인데 이런 통을 큰 통을 넣은 그것을 싣고 거기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액체 상태로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장 시설도 액체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액체로 된 것을 자동차에 주입을 해주죠. 그런데 이 LPG나 또는 천연가스 액체 LNG, liquefied natural gas, liquefied petroleum gas 이런 것들 이런 것은 황이 좀 적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황이 좀 많이 포함이 됐으면은 연소를 시키거나 하면 이산화황이 나와서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별로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럼 이걸 다루다가 가스를 지급하는 그 노동자들이 이걸 다루다가 일부가 뒤에서 구멍이 나가고 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다 질식사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가스에다가 황화물 메르카탄이라는 황화합물을 기체를 조금 섞습니다. 이게 냄새가 아주 고약한 그런 것인데 섞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 같이 타면 되는 것이고요. 연소시킬 때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누출이 되면은 이런 황화합물 때문에 아주 그 고약한 냄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다룰 때 그 확인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걸 추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탄 및 석유 유형은 석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얘기해서 무연탄도 있고 유연탄도 있죠. 태우면은 연기가 나는 탄을 유연탄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대개 그런 걸 잘 안 쓰죠. 무연탄을 쓰죠. 연기가 나는 무연탄도 있고요. 또 아까 뭐 토탄 같은 건 초기 상태에 있는 탄. 물이 잔뜩 들어있는 토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석탄의 유형이 어떠냐, 그 다음에 그 석탄의 유형에 따라서 채탄하는 것, 석탄을 채굴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기술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 석탄의 유형은 뭐 때문에 다른 종류의 석탄이 생기느냐 하면은
석탄이 형성될 당시에 그런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압력과 온도가 높으면은 탄화가 많이 돼가지고요. 무연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초기에는 뭐가 되고요? 토탄이 되고, 이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탄, 갈탄, 역청탄, 그 다음에 무연탄, 이런 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석탄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채탄하는 것은 그 석탄의 종류랄지, 석탄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탄 기술이 있습니다. 제일 쉽고 참 좋은 것은 노천 채탄이죠. 노천 채탄은 어떤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예를 들어서 석탄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냥 캐다가 쓰면 된다고 그러면 아주 편리하겠죠? 또는 지표면을 갖다가 한몇 미터만 걷어내면은 그 밑에 석유 광산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건 아주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넓은 그런 석탄이 나온 지역에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고 있었을 건데 서식지가 있겠죠? 그럼 석탄 광산에서 이런 석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침시 서식지를 파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이긴 하지만은 침식과 서식지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단점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석탄을 판다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선이랄지, 지난번에 정선 같은 데가 제일 대표적인 그런 석탄 광선이 있던 데죠. 그 광산에서 석탄에 탄광이라고 그러죠. 석탄 광산을 탄광이라고 합니다. 그 탄광에서 석탄을 채취했습니다. 지하로 몇십 미터 또는 몇백 미터 이렇게 수직으로도 파고 또 수평으로도 파가지고 여기서 채탄하는데, 이 지하 속에서 채탄하니까 아까의 그런 노천 채탄의 문제, 즉 침식이랄지 서식지 파괴되는 그런 문제는 없겠죠? 적겠죠. 적겠는데 문제는 이게 가끔 사고 나는 게 국제, 뭐, 이건 이제 요즘은 탄광에 사고 나면 국제적인 그런 뉴스가 됩니다. 옛날에 아닙니다. 몇년 전에 멕시코에 탄광에 붕괴가 돼가지고 몇십 명이 갇히는 걸전 세계, 요즘 뭐 중계를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요. CNN 같은 데서 전 세계로 그 사고 현장을 중계를 하는. 그때는 어땠습니까? 옆에서 다시 구멍을 파가지고 갱도를 팠죠. 갱도를 다시 파가지고 옆으로 다시 그걸 갖다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파야 되니 사람이 공기가 없어 죽을 수도 있고, 물이 없어 죽을 수도 있고, 압사가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음식물이 없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빠른 시간에 그런 갱도를 만들어 가지고 구출해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음에는 나중에 구조가 돼도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폭발이 있습니다. 아까 원유 위에만 그런 가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석탄에서도 그런 가스들이, 연소성 가스들이 포함해가지고 특히 이제 메탄 가스가 제일 문제인데, 거기서 잘못해서 거기서 뭐 불을 다루거나 하지는 물론 않겠죠. 광부들이 자기 죽으려고 그러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네, 물 갖다가 석탄을 깨다가 탁하니 불꽃이 됐다. 그럼 그게 잘못 오면 가스가 있었다 그러면 폭발이 되어버리는 거죠. 폭발이 되면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석탄은 어떻게 운반합니까? 대개는 이렇게 열차에 의해서 운반하죠. 열차에서 운반하고 그 다음에 석탄 큰 배에 의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의 몇 종류만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요. 갈탄이라고 그랬었는데 갈색에 탄소가 있는데, 이 갈색은 그 석탄의 한 50-60%가 탄소인 유연탄입니다. 유연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죠? 무연탄이나 역청탄 같은 것보다. 왜? 탄소의 퍼센트가 작으니까요. 그 대신 이건 황이 적어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탄은 나중에 역청탄이랄지 무연탄이 생기는 중간 단계인데, 이게 좀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좀더 세월이 가면은
역청탄은 탄소가 한80 내지 90%가 포함이 된 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탄화가 되면은 90% 이상, 어떤 때는 뭐 거의 100% 가깝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탄소가, 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단단합니다. 돌덩어리 같이 이렇게, 돌덩어리 같이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단단해서 부스러지지 쉽지 않게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건 아주 에너지 밀도가 크겠죠? 에너지 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런 석탄은 대부분이 이런 무연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연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국내에 약 45억 톤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아깝게도 그 중에 대부분, 또는 3분의 2 이상이 북한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국제 경제 제재,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 이 석탄을 팔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석탄을 팔아서 돈을 외화를 확보를 했는데 이제 석탄도 못 팔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지금 북한에 상당히 많은 매장량의 그런 무연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은 그 석탄을 채굴을 해서 채취를 해서 팔 뿐만 아니라 그 광산을 채굴권을 팝니다. 중국 어떤 업자한테 이 광산에서 네가 앞으로 10년 동안 뭐 채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채굴권을 팔아서 외화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청탄은 이런 무연탄보다는 약간 탄소가 적은 80 내지 한90% 정도의 그런 탄화가 된게 역청탄인데요. 여기 이제 반질반질합니다. 왜냐하면 그 액체 상태의 성분이 좀 나오면서 반질반질하고, 그런데 이거 역청탄의 문제는 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그탄 중에 많은 게 역청탄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쓰는 탄들이 대부분 역청탄인데, 이건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에너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철소입니다. 제철소에는 그 노를 갖다가 대표기 해서 막 1500도 제철소, 1000도, 1500도, 2000도 그런 온도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코커스를 쓰는데, 그 코커스가 바로 이런 역청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역청탄에 직접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유. 석유를 어떻게 채굴하고 정제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석유는 주로 어디에 존재하냐면, 플레이트, 지각판하고 멘틀, 그 상부에 그런 판상, 우리 지각판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지각판 이동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제 유정이라는 건그 석유를 파내는 샘이라는 얘기입니다. 석유를 파내는 샘, 그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이제 채취를 하죠? 그럼 그 채취를 할때몇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석유가 이런 지하에 묻혀 있으면은, 지금 석유가 여기에 지하에 플레이트에 묻혀 있겠죠? 묻혀 있으면 샘같이 거기에 고여 있습니다. 호수같이 고여 있는데, 여기에 중력에 의해서 압력이 상당히 많이 가해지겠죠?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좀 더워지면은, 그것이 구멍을 뚫면은, 그래서 옛날에 텍사스의 그런 석유가 처음 텍사스에 발견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발표를 봤더니 석유가 솟구쳐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매장지 압력에 따라서 저장되어 있는 석유 한 20%는 지가 스스로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채취는 또는 제거로는 경비가 적어서 좋겠죠? 그 대신 그걸 다루기가 힘들 겁니다. 따라서 파이프를 박아서 밖으로 누출이 안 되도록 해서 통에다 잘 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20% 1단계가 끝나면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압력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석유 채취는 많이 보셨죠? 이게 갔다 하면서 밀었다 잡아당겼다 하면서, 이제 여기다는 뜨거운 물을 갖다가 주입을 하면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면은 그 물은 뭐보다 석유보다 비중이 크니까 아래 가고, 그 위에 떠 있던 뭘들이 원유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유정으로 올라오면은 그 유정에서 퍼가지고 다시 채취를 하면 되는 것이, 이게 2단계고요. 그렇게 물다 넣고도 이제 안 올라오면은 거기에 약간의 석유가 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이제 물이 아니라
수증기랄지 이산화탄소랄지 질소 이런 것까지를 하면은 거기에 남아있던 일부 원유들이 깨끗하게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값싸고 이건 약간 돈이 들고 이건 아주 많이 듭니다. 석유가게 예를 들어서 1배럴에 40달러라고 그러면은 이걸 1배럴을 채취하는데 20달러 거의 반절의 돈이 채취하는 데 들어갈 정도로 경비가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그 채취한 다음에 아까 석유가 들어있던 그쪽이 이제 텅 비겠죠? 이게 암석 밑에 되게 있는데 그 암석 밑에가 이제 텅 비면은 그 자리에다가 우리 대기 중에는 탄산가스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탄산가스를 갖다가 압력을 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탄산가스가 이제 고체, 드라이 아이스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걸 다 막아버리면은 이것을 소위 탄산가스를 격리시킬 수가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도 문제고 이게 얼마나 또 안전하게 얼마까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만약에 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진 활동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저건 지하에다가 탄산가스를 격리시키는 그 장소가 이제 석유를 채취하고 난 다음에 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유를 채취하면 이제 정유소에 가죠. 정유소에 가면 분별 종류. 분별 종류라는 건 끓는 점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원유를 가열하면은 가벼운 휘발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좀 더 온도를 높이면은 등유가 나옵니다. 좀 더 높이면 경유, 좀 더 높이면 중유. 마지막 남은 그 찌꺼기가 이제 아스팔트죠. 이렇게 단계별로 정유를 해가지고 이 정유 필요한데 다 사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유전들을 다 뭐 제1차, 2차, 3차 그런 채굴을 하더라도 불과 뭐 몇십 년, 길어봤자 30년, 뭐 20, 30년에 다 고갈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참 묘하게도 현재 그 석유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소위 플레이트 거기 말고도 어떤 데는 어떤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에 이런 원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 호수같이 원유가 모여 있는 것이죠. 이제는 원유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암석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암석 속에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암석 속에 이제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오일 셰일이라고 합니다. 오일 셰일. 그럼 그 암석에 있는 뭘 원유를 채취해야 되겠죠?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부셔가지고 또는 가열을 해가지고 원유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걸 뽑아내는 건 간단하지만은 암석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은 어떻게 돼? 좀 더 어렵고 많은 경비가 들겠죠?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런 오일 셰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현재 유정에서 값싸게 석유를 원유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1970년대, 1990년대 2차 그런 에너지 파동이 일어남부터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왜냐면은 그 1배럴에 뭐 100달러 이렇게 갈 때는 이런 게 훨씬 그 돈 가지면은 이것을 여기에서 원유를 뽑아서 써도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이걸 채취를 해서 오일 세일에서 셰일 오일을 여기서 나오는 오일을 셰일 오일이랍니다. 오일 세일에서 셰일 오일을 채취하게 됐습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이런 오일 세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니 러시아니 중국이니 이런 지금 세계 강대국에 특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이건 여러 나라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동에 그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세계 여러 곳에 있는데 이걸 세계에 있는 걸 다 추정을 해보면 앞으로 100년간 사용, 100년간이나 뭐합니까? 현재의 사용 취소를 하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당시에 지금 한 40, 50년 전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은 석유는 30, 40년이면 끝난다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40,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도 앞으로 몇십 년은 석유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채굴을 하는 기술이 발달돼서 그러고요. 새로 그 유정을
광산을 새로 발견해서도 그렇고, 그러고 이렇게 새로운 석유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안전하고, 이건 값이 비싸고 또 어차피 이것도 환경 파괴를 시키죠. 그래서 환경 파괴를 시키지 않은 재생 가능한 그런 이제 에너지원을 확보하자고 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다음 장에서 그걸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일 셰일입니다. 이런 걸 채취를 해가지고 부셔가지고 거기서 가열을 해가지고 오일을 채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르 샌드, 타르는 그 끈끈한 석유 증류하고 남은 걸그 타르라고 그러죠. 끈적끈적한 그 새까만 거. 타르 샌드라고 해서 캐나다에 제일 많이 매장이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모래, 새까만 모래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가열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서 거기서 오일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세계가 3조라고 그랬죠. 이건 그 6분의 1 정도인 5천억 배럴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얼마, 세계 석유 수요의 한 15년 정도 같으면 15년 정도를 쓸수 있을 그런 많은 양이 이 타르 샌드, 새까만 모래죠.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생산 단가가 너무나 높다고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런 오일셀이나 타르 샌드를 갖다가 활용해서 여기서 석유를 채취해서 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술이 발달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의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은 구태 이렇게 어렵게 또 돈도 많이 들고 환경 파괴도 되는 오일셀이나 타르샌드를 쓰지 않겠죠? 그것은 앞으로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는 그런 기술과 세계 국제적인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게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은 지금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은 1배럴에 지금 40, 50달러 하는 것이 뭐 100달러로 간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런 세일이나 오일이나 타르 샌드의 그런 원유를 많이 채취해서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핵 분열이 있었고 핵 융합이 있었습니다. 우라늄 235 같은 것이 이제 분자량이 작은 그런 원소로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핵분열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헬륨으로 원자량이 더큰 원소죠. 수소 두 개가 합해가지고 헬륨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핵발전, 이거 핵분열을 시키면은 이게 사실은 원자폭탄이었죠. 원자폭탄을 아주 조금씩 아주 작은 양씩 조금씩 폭발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물을 덮여가지고 그걸 스팀으로 만들어서 발전하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에서 이런 걸 쓰죠. 그 다음에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큰 잠수함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랄지, 그런 큰 배에도 먼 시설을 갖춰서 핵발전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그 배를 움직이고 잠수함을 움직이고, 그래서 핵 잠수함 그러죠. 그 다음에 핵 항공모함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한 데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노심이라고 그랬었죠. 그핵 발전하는 그 파란 물을 그 위로 파이프가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 파이프에, 금속 파이프에 이런 핵 연료가 펠릿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쫙 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 그런 수천 개의 노심이 있는데, 그런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연쇄 반응이죠.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은 중성자가 이런 우라늄 235를 때리면은 작은 원자량의 그런 분자로 뭐두 개건 세 개건 이렇게 나눠질 때 다시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 235를 때리면은 또 이런 과정이 분열되고, 이게 순환적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를 때려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세 개가 때리면 아홉 개가 나오고 아홉 개가 때리면 얼마 3구 27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것이 이제 원자 폭탄에 쓰려는 겁니다. 몇 개를 딱 때리면 그것이 더 많은 중성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한꺼번에 아마 왕창 폭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핵폭탄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온 중성자 중에 예를 들어서 세 개 하나 나온다면 두 개는 그 중성자 제어봉에 의해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을 노심에 넣어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럼 하나만 남겠죠? 그럼 하나만 남으면 다시 그 하나가 탁하게 때려서 또 이렇게 분열이 되면 또 중성자 나오면은 회수하면은 그래서 중성자의 양을 줄여서 그걸 갖다가 중성자를 양을 줄이는 물질, 붕소 같은 물질인데요. 그걸 넣어가지고 제어봉을 넣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걸 조절하는데 제어봉에 그런 넣고 빼는 것을 조절을 해가지고 분열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열 속도가 돼가지고 이게 폭발이 안 되도록 유지하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에서 쓰는 기술이죠. 또 발전이 왜 되느냐면 아까 노심의 그런 핵폭발에 의해서 핵 분열에 의해서 열이 나면 그 루프 이렇게 순환되는 그 안에 아주 고압의 물이 있습니다. 그 노심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고압의 물이 있으면은 압력이 세면은 압력이 세면 물이 기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화가 되기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압력이 센 굉장히 온도가 높은 그런 물이 열 교환기를 거치면은 열 교환기에서 두 번째 루프 여기에 첫째 루프가 있고요. 두 번째 루프가 있으면은 그 두 번째 루프에 있는 물은 압력이 낮습니다. 그럼 그것은 뜨거운 게 200도짜리의 물이 가가지고 열교환기에서 그 두 번째 루프로 열이 전달되면은 100도가 되면은 이게 물이 증발이 되죠. 그래서 100도나 150도가 되면 그 물이 증발이 돼서 수증기가 되고 이제 수증기가 어디로 발전기 터빈을 회전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합니다. 국내 전기에만 4분의 1이나 한 30% 정도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한 30% 정도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비율을 계속 늘려나갈 그런 전망인데 후쿠시마 그런 핵발전소의 사고가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걸 재고하기 시작했죠. 이런 원자력 발전 사고는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났다면 엄청나게 크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소련의 체르노빌 그런 원자력 발전 사고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3마일,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오카 이게 지금 제일 대표적인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나면 이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이런 핵발전하기를 좀 두려웁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와 한국 정도가 일본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이런 핵발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고 독일도 좀 했는데 독일에서는 앞으로는 핵발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핵발전소를 안 만들 것이고 미국 같은 데도서는 핵발전소를 만들려면 상당히 진통일 것입니다. 핵발전소를 왜냐하면 주민들 반대 국민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요. 이건 이제 사실은 전력을 생산하는 단가만을 보면은 석유나 또 석탄을 쓰는 것보다 좀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자꾸 선전합니다. 깨끗하고. 왜냐면 이것은 뭐가 안 나오니까요. 탄산가스가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산화황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이건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한 기를 설치할 때는 이제 수조 원이 또는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에 수없이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에 맞는 조건들을 갖추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뭐 싸구려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번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제성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 생각했다면 이게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원자력 발전하면은 원유는 연소를 시키면은 폐기물도 안 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석탄은 폐기물이 남아서 그걸 갖다가
매립 처분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핵 물질을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아까 원자력이 작은 물질도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일부가 다시 그런 방사능이 있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한 장갑이랄지 옷이랄지 그것도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 방사능이 포함된 그런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이 나오면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심각해서, 왜냐면 이것도 방사성 물질이니까요. 이게 제일 좋은 건 암석으로 된 그런 어떤 깊은 터널 같은 게 있다면은 거기다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이제 싹 메꿔버리면 되는데, 뭐 암석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죠? 거기서 만약에 지진이나 그런 화산이 터지면 어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공적으로 아주 거대한 콘크리트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하는데요.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방도 그 방사선 폐기하는 장소, 방사선 폐기 장소, 방패장을 자기 지역에 설치를 못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난번에 앞에서 우리가 이미 경주 방패장 얘기할 때 설명을 했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방패장을 설립을 하게 하면은 거기다 돈을 뭐 몇천억을 주겠다. 경주에서는 3,500억인 걸로 받았죠. 그러고 거기에다 다른 시설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기관을 옮겨준다거나 연구소를 만들어준다거나 해서 고용도 창출시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자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그 방패장을 설립한 다음에 불행하게도 거기서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지진대라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안전할 것인가 하는 논란들이 지금 되고 있죠. 자, 이상으로 해서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 즉 화석 연료와 핵 연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사용되면은 어떤 환경에 오염 물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특히 지난 1, 200년 동안은 이런 재생 불가능 에너지원에 의해서 현대 문명을 수립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석탄이나 석유가 없으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옛날 농촌에 띄엄띄엄 있는 초가지붕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아파트들이 쓰고 전기를 정말 물 쓰듯이 쓰는 이런 사회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화석 연료 덕분에 이런 소위 세계가 엄청난 이런 발전을 하고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또는 자원이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 몇십 년 길어봤자 뭐 1, 200년 내면은 이 자원들은 완전히 고갈됩니다. 인류가 지금 발생된 한 100만 년이나 200만 년 또는 가까이는 그런 현대인이 발생한 몇만 년, 그 전부터 지금 불과 우리 100년이나 200년이라는 짧은 세월이죠. 그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천년만 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은 어떤 에너지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다 소비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런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서 우리 후손들은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장 재생 불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 4단으로 된것 중에서 마지막 단계 왔으니까요. 이 앞에 있는 3단원의 그 형성평가 문항도 좀 풀어보시고요. 공부를 하시다가 좀 어려운 점 있으면 좀 쉬셨다가 다시 이런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든지 책을 좀 다시 읽으면서 그런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